현자, 수익과 민영화라는 포장을 통해서 결국에 YTN을 우리가 먹지 못할 바에는 팔아버리겠다. YTN이 추구했던 공영 공익 이 가치는 어떻게 사실합니까? 한국경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YTN을 사려고 한다. 지분을 사려고 한다. 대주주가 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YTN 사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동을 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경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원래 한정 KDN은 매각하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YTN 매각을 요구한 산업부 혁신 TF라고 하는 기구가 이번에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기구에서 그걸 요구하는데요. 제가 이 빨간 펜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윤지웅, 민영화 관련한 연구를 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길곤, 한국경제 전문가 포럼 필진입니다. 한국경제 전문가 포럼 필진이고요. 우윤석, 한국경제 대선 공약 검증단에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형중, 국민의힘 규제개혁 추진단 일원입니다. 국민의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냄새가 납니다. 한정 KDN은 매각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대대적으로 흑자가 나서 매각을 요구한 산업부 혁신 TF에 경고합니다. 직권남용의 배임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걸 경고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경제 사장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충암고 8회 졸업생 동기동창이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한국경제 김정호 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사장 1979년 충암고 8회 졸업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1979년 충암고 8회 졸업 두 분이 만나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대화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윤석열 정권 YTN을 장악하려고 하고 언론을 장악하려고 하고 그리고 언론 YTN 세무조사하면서 MBC 세무조사하면서 MBC도 장악하고 YTN도 장악하고 그리고 탄압했던 이 과정 저희들이 낱낱이 고발 국민 앞에 고발하겠습니다. 언론 장악하고 언론 세무조사하고 탄압했던 정권 대대로 잘된 정권 없다 이렇게 경고하겠습니다.